화요일에는 섬이나 산트레킹 코스를 소개하는 날입니다. 이번에는 화성의 제부도의 해안 산책로 제비꼬리 길입니다. 제부도는 하루에 두 번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섬이죠. 전곡항과 제부도를 잇는 새로운 하늘길, 바로 서해랑 케이블카를 보며 제부도로 드라이브하며 들어갑니다. 서해랑은 무슨 뜻인가요? 네, 서해랑이란 케이블카 상단, 케빈타워를 조합한 형태인 서자와 제부도 성향과 바다를 가로지르는 모세의 기적인 바다를 찬란한 해자, 끊임없이 순환하는 움직임을 표현한 랑이 합쳐져 서해랑이라고 합니다.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케이블카가 참 예쁘네요. 한번 타보고 싶어지는군요. 다음에 한번 같이 타보기로 하죠. 이제 제부도 해안산책로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해안산책로를 걷기 전에 먼저 빨간 등대 쪽으로 산책을 합니다. 2022년 빛나라 반짝이는 당신의 내일, 빨간 등대가 묻네요. 당신의 2022년은 빛나고 있는지를. 글쎄요, 앞으로 남은 6개월을 잘 지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빨간 등대를 지나 조금 더 걸어가 보았는데 낚시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고기가 잘 잡히나 봅니다. 해안 산책로도 보이고 잔잔한 제부도 바다는 고깃배들과 요트가 천천히 이동을 하고 있는 평온한 바다 풍경입니다. 저도 이렇게 예쁜 풍경을 좋아한답니다. 그럼 이제 제비꼬리 길인 해안 산책로를 걸어보죠. 제부도 해안 산책로는 탑재산까지 포함하여 2km 정도 됩니다. 섬과 바다 사이에 산책로는 이야기 길이며 데이트 코스이기도 합니다. 2017년 걷기 좋은 길 10선에 선정이 된 코스입니다. 조금 걷다 보니 바다로 내려가 갯벌도 보고 모래도 만져볼 수 있게 해놓았군요. 꽃대와 괭이갈매기, 바지락 등의 바닷가 생물을 주제로 아기자기한 설치물들이 산책로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재미있는 이야기하며 인증샷 남기기에 좋은 코스입니다. 상당히 귀여운 가족입니다. 1.2km를 걸으면 해안 산책로는 끝나는데 그곳에 제부도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7월이 되고 날이 더워지면 해수욕장도 이젠 사람들로 붐비겠죠. 해안 산책로를 벗어나 탑재산 트레킹도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산길에서 보는 바다 풍경도 아름답거든요. 제부도 바다 풍경을 보며 차 한잔할 수 있는 전망대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탑재산은 800m로 높지 않아 잠시 다녀올 수 있는 길입니다. 탑재산에서 내려와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갑니다. 눈으로는 바다 풍경을 보았고 귀로는 바닷바람을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멈추어 풍경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돌아가는 길, 우리의 삶도 동화와 같이 신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구별 산책자 도끼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